파주. 뭐 출판에 매혹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창작자 이슬아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이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혼자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 사실 생각해왔어요.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지? 익숙치 않아요? 저의 출근길을 함께 하시죠. 또 애묘인이시구나. 출근까지는 10초 정도 걸리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저의 직장 출판사 사무실에 나옵니다. 아, 집에서 근무를 하신 거랑 똑같구나. 조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좋은 점은 모두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낑겨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다. 만화책도 이렇게 오른쪽에 잔뜩 있으셨다. 만화책. 일단 2층에서 1층으로 출근을 하면 제가 어제 보낸 글에 대한 피드백을 읽어요. 매일매일 글을 쓰셔서. 일간 이슬아는 말 그대로 일간, 그러니까 매일 한 편씩 이슬아의 글을 이메일로 직거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글쓰기로 생계가 해결이 잘 안 되고 거기에다가 학자금 대출이 2,500만 원이 쌓여 있었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모집을 시작했죠. 아,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한 달에 만 원씩 편당 500원인 셈이다. 한 2, 30명만 돼도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좀 획기적이네. 약간 고도원의 아침 편지 같은 거잖아요. 왜 농산물도 직거래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작가들은 출판사나 신문사를 껴야만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냥 어차피 저한테 SNS가 있으니까 중간 커미션 안 띄고 다 저한테 직접. 독자랑 작가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고 출판사 가서 그래서 이제 뭐 회의를 한 다음에 책을 내고 저도 이제 책을 한 네 권 정도 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권 냈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사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인세가 한 8%에서 10% 정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 분은 한 12% 정도 받거든요. 예. 본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짜 저게 본인 수익이 되는 거죠, 오롯이? 제 수익으로 가지고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데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구독자 수는 비밀인데 많습니다. 네. 구독자 수 그렇지. 왜냐면 제일 쉬워. 만 원 곱하기 저기 구독자 수 하면 되니까. 건의 메일도 매일매일 받는데요. 대체로 발송 오류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번 초여름 처음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급하게 쓰시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혼자 다 가져서 좋은 점이 있는데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혼자고 그렇게 잘못 쓰는 분들은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저는 CS 업무라고 느껴요. 228권 남아있어. 작가분한테 직접 이거를 맞아요.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판사 주문들을 확인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와, 한 달 동안. 네, 대체 보셨죠, 방금? 돈은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모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유가, 딱 여유가 있으시죠. 이로 갈수록 여유가 있으시죠. 괜찮아요. 아 근데 괜찮습니다. 책에는 수명이 있어서 그 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시기도 오는데요. 그 팔릴 때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상추를 따보겠습니다. 안동사도. 아 진짜요? 마당에 상추랑 이것저것 텃밭에서 심은 게 많아요. 아 진짜요? 너무 좋다. 가지와 호박과 상추입니다. 아 채식주의자인가요? 네네 저 비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냥 던졌는데. 걸렸어요. 이야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비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먹는 편이 좋습니다.
먹겠습니다. 어린이 글방? 아이들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와, 아이들. 오랜만에 왔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우리 성소독제랑 발효체크 하자, 오늘. 제가 늘 쓰리잡 체제로 살아왔어요. 아, 쓰리잡. 그러니까 출판사 1, 작가 1, 그다음에 글쓰기 수업님. 작가는 아~ 수입이 있었다 없었다 하니까 다른 일을 늘 병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글쓰기 교사. 좋네. 직접 길에 나가셔서 아이들한테 전단지 돌리신 거야? 맨 처음에 20대 초반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시작할 때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렸어요. 아~ 돌려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보죠. 예전 같으면 가요 선생님 같은 거네요. 맞아, 다니고. 자, 오늘은 어머니, 아버님의 일에 따라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들의 일에 대해서 같이 탐구를 해볼 건데. 엄마 출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출근을 하시는 거야. 나도 2층에서 1층으로 출근했거든. 불러주고 싶은 노래들을 지금 하는 글쓰기 수업은 사실 제가 교사라고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쓰는 문장 중에서 놀라운 게 너무 많고 저한테 너무 좋은 성장이더라고요.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엄마, 아빠는 내일 출근합니다. 엄마는 자동차 키를 들고 엄마 갔다 올게 사랑해 하면서 자기 표현 잘한다 아이들이. 하고 안아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컴퓨터 앞에만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것 같아. 아이들의 시선이 감동이야. 직업을 가지고 아, 싶지 않아. 이게 애들이에요. 이게 직업을 컴퓨터 앞에만 있어야 때문이다. 나는 2시부터 6시까지 오고 싶다. 아주 재밌네. 선생님! 갈까? 아저 바깥 놀고 있었대요. 너 지금 가 이제. 나 퇴근할 거야. 이걸 놀이터로 생각하네요. 퇴근할 거야. 네네. 12시 마감으로 구독자님도 약속을 했는데요. 8시 정도면 일단 집을 싹 청소하고 몸을 돌리고 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저를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감시자가 없으면 흐트러지는 스타일인데 혼자 계시는데도 전혀 뭐 이렇게. 프리랜서 7년 차기 때문에. 와.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적 씨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뭐 음악 작업할 때 맨날 밤늦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루틴하게. 네, 맞아요. 매우 바른 생활 해야 되고 건강해야 더 좋게 작업할 수 있고 새벽에 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감성적으로 변하는 시기야. 시간이야 이런 그때 건. 쓴 글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저의 경우는 연애 편지네. 구겨서 버리잖아요. 새벽에 쓴 거는. 이불킥이죠. 한 10시부터는 조금 미친 듯이 쓰게 돼요. 미리 써놓으신 게 아니라 바로 전날 그냥 그렇지. 그게 아, 전날도 아니고 당일인데요. 당일, 그렇죠. 당일이죠. 보통 세이브를 다른 작가님들은 해놓으실 텐데 이게 마감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닥치지 않으면 긴장이 전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일할 때 쓰는 툴을 좀 설명해보될 텐데요. 조금 커다란 화면. 시험 기간에 괜히 청소하는 학생같이 책상을 소개해본다. 의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쩐지 살짝 불편한 나무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긴장하라고. 뭔가 긴장감을 주는. 반면 뒤쪽에는 굉장히 편안한 안락 의자가 있는데요. 글을 쓸 때에는 불편한 의자, 쉴 때에는 안락 의자. 이 아이맵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 집이지만 완벽한 사무실을 만들어놨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상사가 없잖아요. 제가 제 상사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잘 분리를. 그 모든 작가들이 쓰기 전에 쓰기 싫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다른 책들 들춰보고 괜히 SNS 보고 못 쓸지 막막해하면서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이제 8시 전까지 써야 되는데 이제 계속 고상하고 있는구나. 갑자기 떠오르는
아, 넷플릭스. 어,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화면을. 기생. 아니, 좋은 영향 받으려고. Yes. From my experience, Mr. File be holding an erection. <아이고, 진짜 웃음> 1시간 남았는데? 네. 근데 제가 1시간 전에 가장 빨리 잘 쓰... 아... 근데 이 시간에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따끈따끈한 글을 와, 기다리고 계시네. 총매일! 와... 자정 전에 아직 12시 안 됐는데도 언제 보내냐, 막 짜장면 주문했는데 언제 오죠? 물어보는 것처럼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발송? 딱 4분 전에. 아우, 지치셨다. 마감 후의 모습이네요, 진짜 딱. 다들 고충이 있어. 아. 제 목표는 가늘고 길게 작가 생활을 하는 거고요. 꾸준하게 망하지 않고 어, 하고 싶고 좋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멋지시다. 이렇게 일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감사히 프리랜서의 불안감. 맞아, 프리랜서의 불안감이죠. 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 고양이도 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그렇죠, 모른다는 그렇죠. 네, 불안감이 들. 아니 근데 사실 좋아서 시작한 글쓰기인데 일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좋아서 한 일도 업이 되면 되게 맞아. 번뇌가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일보다 글쓰기를 하면서 괴로운 게 덜 괴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좋은 얘기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주중에는 거의 뭐 개인 시간 저녁 약속 절대 어, 절대 안 되겠네. 진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실제로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오늘 밤에 무슨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오, 그 압박감이 맞아, 항상 맞아요. 돌덩이처럼 압박이 대단하겠네. 근데 이 돌덩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아니, 막 그럼 프리랜서시니까 주중 주말 따로 구분이 없겠네요. 아, 저 주말 완전히 구분이 있어요. 월화수목금 쓰고 주말엔 확실히 쉬고. 바로 직장인 것 같아요. 하루 또 이렇게 보셨는데 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회사는 같이 있으니까 어. 뭔가 업무가 주어지면은 그 책임감이 사실 타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집에서 혼자 있는데 어. 그 시간을 맞춰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출근이 저도 제일 고통스럽다고 어. 생각을 해서 어. 되게 부러웠는데 어. 한편으로는 그 나름의 괴로움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해 나가시는 게 되게 대단합니다.